0009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은 DB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동사는 1953년 4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반도체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웨이퍼 수탁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과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및 자사 제품을 설계,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부천, 패브1과 상호, 패브2 두 곳의 공장을 두고 있으며 해외 영업을 위해 미국 법인과 대만, 일본, 중국 지사를 운영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53년 4월 설립되어 2010년 6월 농업사업 부문을 주 동부팜 한농의 물적 분할하고 반도체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 중에 있음. 대시 웨이퍼 수탁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과 디스플레이 구동 및 센서 IC 등 자사 제품을 설계,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8인치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체로 LDI, 애널로그, 시스, 라직 제품 등을 생산하며 산업 특성상 고정비 비중이 높은 구조임. 재무 대시 중국, 미국, 일본 지역으로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전력 반도체의 위탁 생산 수요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양호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관계기업 투자 손상 차손 기록, 법인세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우수한 수익구조 견지. 대시 2023년 5월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하는 DB하이텍, 존속법인과 반도체 설계, 팹리스 사업을 영위하는 DB팹리스, 신설법인로 분할 예정임. 2023년 8월 3일 15시 3분 기준 장중 DB하이텍의 시가총액은 2조 5,57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DB하이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15위입니다. DB하이텍의 상장 주식수는 4,439만 8,588주입니다. DB하이텍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B하이텍의 퍼은 5.3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5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9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55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7,69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70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1배, 38,14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2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7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393억 원, 3,991억 원, 7,68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660억 원, 3,169억 원, 5,588억 원입니다. DB하이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9번지 57%이고 유보율은 671.2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0.55이며 전일 대비해서 15.92-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6.86이며 전일 대비해서 7.10 더하기 0.7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의 2023년 8월 3일 15시 3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57,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9,100원보다 1,5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8,7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